탈무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유대인에게 지혜의 원천은 토라이고 그 안에 깃든 지혜를 얻는 방식이 질문과 토론입니다. 탈무드는 질문과 토론으로 가득한 책입니다. 탈무드에는 두 종류의 탈무드가 있는데요. 바벨론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가 그것입니다.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탈무드를 가장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두 종류의 탈무드는 AD 500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.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책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안에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.